저는 이제 막만 5살이 된 제 딸아이를 한국어, 영어, 2개 국어로 키우고 있습니다. Daddy, where's my friend? Daddy, what happened, Daddy? Daddy, what happened, Daddy? 아, 물론 저는 영어 원어민이 아닙니다. 영어를 정말 잘 한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보다 영어 실력이 더 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제가 원어민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이를 영어, 한국어, 2개 국어로 bilingual이라고 하죠. 그 2개 국어로 키워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, 그리고 중간에 좀 있었던 시행착오하고요. 뭐 그 정도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야야 한국어나 잘 가르쳐,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제 아이는 쥐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한국어 실력이 전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. 저도 맨 처음에 이 2개 국어로 키우기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면요, 한국어의 실력이 조금이라도 더뎌진다라는 걸 제가 조금이라도 감지를 한다면 바로 그만둘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. 자, 한 가지만 더.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딸이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, 뭐 이런 마음이실 텐데, 중간중간에 제 딸이 영어하는 영상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제 딸의 동영상을 찍어왔던 거는 순간순간 예쁘고 귀여운 모습이 있을 때 그냥 제가 찍은 거지, 아 저 영어하는 거니까 이 모습을 좀 찍어놔야겠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은 건 없어서 그렇게 영상들은 많지는 않습니다.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, 또한 아직까지 뭐 제 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. Let's get started. 안녕하십니까.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시장에서 핵 아싸 이자 2단 My Way Brander입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, 2개 국어 Bilingual로 키우기로 결심한 이유. 이건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는데, 제 조카가 15년 정도 전에 완전 어렸을 시절에 자기는 미국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영어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렇다고.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, 아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죠, 제가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면 공부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언어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2개 국어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 이유로는 좀... 아무튼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도 아이를 2개 국어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, 그리고 그 왜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조선족 이모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도 2개 국어들을 다 하시잖아요. 중국어랑 한국어. 그래서 뭐 우리도 굳이 안 될 거 뭐 있겠나. 아무튼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현재 제 아이의 나이는 만 5살. 자, 그동안의 영어의 노출 시간. 자, 집에서 있으면서 영어로 대화는 저랑만 합니다. 엄마와는 철저히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고. 자, 그래서 하루에 노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한 8시가 되거든요. 좀 늦으면 8시 반 정도. 애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보통 한 11시 정도 되니까 하루에 2시간 반에서 보통 3시간 정도. 또 근데 그 3시간도 저랑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하고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그 영어에 노출이 되는 그 3시간도 완벽하게 영어에만 노출이 되는 3시간은 아니에요. 뭐 최근까지도 그래왔습니다. 물론 토요일, 일요일, 주말은 항상 세 가족이서 함께 대화를 하니까 한국어 반, 영어 반. 자, 이렇게 처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약 한 14개월?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저는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아내는 한국어로만,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막 5돌이 지났고요. 약 한 44개월 정도를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고 약 좀 4년이 안 되는 시간이죠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아내와 아이가 같이 있었을 때 제 아내랑 대화할 때는 또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또 완전히 영어에 대한 노출이 또 아닌 거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최근서부터는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아이가 바로 옆에 있으면 저는 영어로, 아내는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좀 제 말을 자주 씹는 것 같아요. 제 말을 무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자, 아무튼 영어에 대한 노출 빈도수. TV를 보는 시간은 주로 영어로 된 유튜브만 보게 합니다. 물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보긴 하지만 하루에 약 한 1시간 정도는 유튜브 영어 채널들, 뽀로로도 영어로, 그리고 영어권 국가의 아이유형 유튜브 영상들, 그런 걸 주로 많이 보게 하죠. 그래서 영어를 말하게 됐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,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단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하나씩 물체를 보여주고 그 모양이 무언지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, 예를 들면 circle, triangle, square, rectangle, 그리고 색, 처음에 무조건 yellow 밖에 얘기를 못했어요. That's yellow. Yellow. That's blue. Yellow. Blue. Yellow.
뭐 그러다가 여러가지 색깔들도 차츰 더 알게 되고 그 다음 동물들, 바다에 사는 동물들 뭐 이렇게 넓혀 나갔고 What does a dog say? Mama. Yes. What does a cow say? Me. Yes. And what Me. Does what does a seal say? Onion. Yes. And what does a cat say? Yeah. Yeah. Good job, darling. 뭐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단어만 했었죠. 물론 제가 영어를 몇 마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친구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책을 보고 제가 스피커가 있는 펜을 대면 거기서 영어가 나오는 그런 단어장을 좀 자주 보게 했죠. Firefighter, aquarium, carousel, orangutan. 그리고 숫자도 시작을 하고 One. From 1 to 10. 1 to 10. Yeah, 1. 1, 2, 3, 4, 5, 6, 10. No, 7. 7. 그 이후에는 생활 속에서 자신이 좀 필요한 그런 간단한 문장들. 저한테 들었던 그런 문장들. Have dinner. Take a shower. On your feet. Hands in the air. 뭐 이런 말들을 알아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. 자,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무조건 어떤 문장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It's time to have dinner. You've got to take a shower right now. Tell me what you did with your friends at the kindergarten today. It's time you already went to bed. 자, 왜 이렇게 그냥 문장을 막 아무거나 막 얘기를 해주냐면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더군요, 그걸. 분위기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더라고요. 저도 예전에 좀 오해를 했던 게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레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한테 영어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현재 완료형을 쓰면 얘가 알아들을까? 수동태를 써도 될까 얘한테? 뭐 이딴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제가.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.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아이들 수준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나 아니면 그런 표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무조건 막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무거나. 자 그 다음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몰랐던 뭐 난관 아닌 난관?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저도 어린 시절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피피, 뭐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쉬가 되겠고 푸푸, 응가, 뭐 이런 표현들 상처, 부부 뭐 이런 단어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. 뭐 어디서 볼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. 그죠?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거 이외에 다른 표현들이 더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. 뭐 지지 이런 표현들이 있나? 뭐 그거 이외에도 어떤 난관이 있냐? 아 역시 내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일이 쉽지가 않다. 일상 대화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좀 학습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아유 쉽지 않아요 이게.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는 Phonics 그렇죠? 그러니까 글 읽기를 가르치려고 시도 중인데 저에게 굉장히 좀 도전적이더라고요. 뭐 그런 것까지는 참 쉽지가 않네요. 자 이상은 아이 영어 공부하기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다른 영상에서 현재 아이의 영어 수준과 성인 영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혹시나 궁금하셨던 여러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어 공부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Never give up, never quit, just hang in there. See you next time.